할렐루야. 네. 오늘도 속히 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0쪽 대략 좀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가난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전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에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같이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이 다 깨뜨려지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한 32km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빈부경차나 또 사회 부조리에 대한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가는 당시 사회에 향한 날카로운 고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을 들여다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며 죄인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우뚝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형식과 격식에 맞춰서 또한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은 교만이고 폐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미가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발하였습니다. 먼저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2장과 3장 말씀해 보시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들의 10계명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교만이 이 마음 가운데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저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를 따먹었던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이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외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교만함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과 심판의 예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들을 오늘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이며 또한 그곳에서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 또한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없이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형식화되어 버려져 가고 성전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은 사람들의 피곤하기만 하는 전통으로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저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무기가 되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전하여 주십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모시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성전 예배의 중심의 삶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귀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이란 인간의 교만,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잠재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다한 인정에 대한 욕구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욕구가 너무 많으면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도 극대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서 완전히 옮겨져 갔었고 삶의 의미나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얻게 되는 이익과 명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었고 이것이 바로 죄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밟기 전 그들은 교만과 자기중심주의 또 물질주의 등 스스로 높아진 것을 낮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이 높이기를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인가? 또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와 많은 능력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낮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그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섬기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각 처소에서 신당을 짓고 마음대로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왔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의 필요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사를 하고 정착을 하고 보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하나님 저 신에게 비를 잘 내려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자꾸만 비는 것입니다. 또한 태의 열매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다산의 축복을 위하여서 어느 곳을 향하여서 또 비는 것입니다. 또 태양신을 향하여서 잘 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비는 모습들이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모시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귀한 인물입니다. 사울왕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인정해 주었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것들,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라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섬기며 높이며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이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던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 모시는 삶, 하나님만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중심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이 높이는 삶, 하나님만이 인정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속히 지도자 교육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어서 나라와 민족 이하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모든 제약들이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하나님만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북한 정권 속히 무너져 내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과 테러들 하나님의 귀한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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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모든 죄악들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의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자행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과 테러와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섬기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 땅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어서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무너져 있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림재단 진리의 터 위에 굳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광림재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광림 남북 동탄 주님 모든 국내외 선교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들 능인자의 감당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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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졌었던 모든 재단들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림 재단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더하여 주시며 감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성교회마다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성교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있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만 말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더하여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